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이방인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이들 읽으셨을 줄 압니다. 이른바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고전뿐만 아니고 좋은 책들은 흔히 그렇죠. 이방인도 그렇습니다. 2021년 3월에 읽는 이방인은 예전에 읽었던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야말로 낯설게 다가옵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네, 오늘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시스포스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미 하면 반항의 표상으로 잘 알려져 있죠.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항하는 인간 또는 반항적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아주 유명하죠. 뭐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지프의 신화도 사실은 산문, 에세이죠. 시지프의 신화와 이방인은 짝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란 작품은 뭐 워낙 유명해서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방인의 주인공 이 멜소는 20세기 현대인을 대표하는 인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1913년에 태어나서 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났고요. 1942년에 이방인을 발표합니다. 몇 살입니까? 29배 나이입니다. 시지프의 신화를 서른의 나이에 출간합니다. 쓴 것은 더 먼저였습니다. 이방인은 1940년, 그러니까 27에 썼고요. 시지프 신화도 그 얼음입니다. 그리고 대표작 중에 하나인 페스트가 1947년에 간행됩니다. 반항하는 인간이 1951년이죠. 그 외에도 적지와 인간 등 뛰어난 작품들이 있습니다. 까미는 어떤 그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르크스를 통해 자유를 배운 것이 아니다. 가난을 겪으면서 자유를 배웠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역시 가난이 이 작가를 키우는 아주 소중한 자양분인 모양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짧게 보겠습니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 메르소가 있죠. 메르소는 태양을 죽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라는 애인이 있습니다. 에마뉴엘이는 직장 동료죠. 살라마노와 레몽, 이웃사람입니다. 살라마노는 노인, 그 개를 키우는 노인 있죠. 대단히 인상적인 인물입니다. 레몽 또는 레이몽과 그 아랍인 여자, 이웃사람인데 메르소를 초대하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몽은 아랍인 여자를 뭐랄까요? 정부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몽의 직업이 포주입니다. 포주. 기둥서방? 네, 포주입니다. 창고지기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죠. 이 메르소가 이웃에 사는 이 레이몽이라는 남자와 얽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마송이 있는데 레이몽의 친구입니다. 이 마송의 별장으로 메르소가 이 마리와 함께 놀러 갑니다. 검사가 있고요, 사제가 있고, 변호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양로원의 원장도 있고요. 그 어머니가 말년에 남자친구로 사귀었던 이 토마 페레라는 그 노인도 있네요. 그리고 간호원도 있고요. 등등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1부와 2부가 정확하게 짝을 이룹니다. 1부는 메르소가 겪는 어떤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쭉, 연쇄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있고요. 해수욕장에 가서 엄마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날 해수욕장에서 마리를 만나고 마리와 사랑을 나누죠. 그리고 이 레몽의 초대를 받아서 별장으로 가죠. 별장에 갔다가 우연히 그야말로 태양 때문에 아랍인 사내를 살해합니다. 이 아랍인 사내는 레몽의 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랍인 여자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 1부는
메르소가 겪는 그 사건들의 연쇄고요. 어떤 그 필연적인 계기는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뿐이죠. 제2부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살인에 대한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상고는 기각되고요. 상고를 하지 않죠. 그리고 사형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제가 설득, 즉 신에게 귀의하라고 설득하지만은 어림없는 소리를 하면서 항변을 하죠. 이 항변 대단합니다. 마지막 짧은 부분인데 메르소의 마지막 항변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세상 버전의 까미 전집 그 이방인을 보면은 그 뒤에 이방인 해설이라고 해서 사르트르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이죠. 이 이방인 해설에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험적 현실의 일상적이고 무정형한 물결. 다른 한편 인간의 이성과 언어 논리에 의한 그 현실의 의도적 재구성. 이렇게 이방인을 딱 정리하는데 이방인의 구성을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제1부는 체험적 현실의 일상적이고 무정형한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소가 체험한 현실을 일상적인 현실을 무정형한 그 물결처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필연적인 계기들이 없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 가고요. 너무 덥고 막 뜨겁고 피곤해서 이 엄마를 돌아가신 엄마, 관에 입관해 있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죠. 그리고 조금 뭐랄까 피곤합니다. 햇살 때문에도 그렇고 더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엄마 나이도 기억이 잘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엄마를 마지막에 좋아했던 남자친구 노인 그 토마 페레를 보고도 그냥 무연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이어서 마침 우연히 그 말이라는 옛날 직장에서 살짝 관심 있었던 여자를 만납니다. 함께 해수욕하니까 어떤 성적 욕망을 느끼죠. 그러다가 집에 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레이몽이 그 아랍인 자신의 그 정부를 뭐 구타하고 이러는 것을 보죠. 그러다가 또 어찌어찌 하다가 이 대피를 하게 됩니다. 또 어찌어찌 하다가 초대를 받아서 이 마송의 별장으로 가죠. 그곳에서 또 어찌어찌 하다가 권총을 받게 되고 또 어찌어찌 하다가 해변으로 가고 그곳에 그늘을 머리에 두고 있는 아랍인 남자가 단돌을 꺼내는 것을 보고 어찌어찌 하다가 총을 쏩니다. 그야말로 어찌어찌 하다가입니다. 무정형한 물결이죠. 어떤 필연적인 계기가 없습니다. 삶의 감각에 충실할 뿐입니다. 이게 1부고요. 제2부는 살인사건에 대한 이 공판인데 재판입니다. 공판인데 그런 무형형한 물결들을 마치 필연적인 것처럼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해서 메르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무정형한 현실, 그 감각적인 현실을 언어로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부조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실존은 대단히 감각적인 텐데, 일테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대단히 일상적이고 무정형하게 흘러가는데 이게 마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재구성해낸단 말이죠. 법정에서는. 이게 얼마나 부조리하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조리의 사상입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1부, 2부의 그 거울상처럼 딱 마주보는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좀 보도록 하죠. 태양, 햇빛, 너희. 이방인을 읽다 보면은 앞뒤 통틀어서 이 태양과 햇빛, 너희의 이미지가 대단히 강렬합니다. 특히 1부가 그렇죠. 메르소의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어찌 보면은 결정적인 요소 중에 요소가 바로 태양, 햇빛, 더위입니다. 이 알제리의 더위, 북아프리카의 더위, 얼마나 맹렬하겠습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더위가 저 어쩔 수 없는 저 뜨거운 태양이 내 감각을 마비시킨다면 내 의식을 어지럽게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근데 그게 이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태양 때문에 살인했노라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방청객들은 웃을 뿐이죠.
물론 그 웃음은 비웃음일 겁니다. 한 문장 보시죠. 주위에는 한결같이 햇빛이 넘쳐서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이 보일 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땐가 우리는 최근에 새로 포장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뜨거운 햇볕을 받아 아스팔트가 녹아서 갈라 터져 있었다. 발이 그곳에 푹푹 빠져 들어가서는 콜타리에 번쩍거리는 살을 벌려놓는 것이었다. 햇빛, 가죽 냄새, 연구차의 말똥 냄새, 니스틸 냄새, 향 냄새, 잠을 자지 못한 하루의 피로. 그러한 모든 것이 나의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든 것이었다. 어머니의 연구차를 모시면서 하는 이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는 것 주목하기 바랍니다. 태양, 햇빛, 뭐 어디를 봐도 이런 문장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81쪽을 보면 햇빛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바다 위에 반사하는 그 빛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총을 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나는 맨머리 위로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반쯤 몽롱해 있었으므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이런 식입니다. 태양 때문에 총을 쌌노라 라는 그 이 멜소의 얘기는 자기 변호 이런 게 아닙니다. 감각에 가장 충실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왜 제어하지 못했느냐, 의식이 제어하지 못했느냐 물으면은 멜소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방인의 버전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함께 읽은 버전은 바로 이겁니다.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의 그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이기연의 번역인데 제목이 이인입니다. 이인. 이건 달을 이자 이인이기도 하고요. 두 이자 이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뒤에 이기연의 그 해설, 옆 옹기니의 해설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상당히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해설도. 번역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다른 텍스트를 읽는 것 같아요. 저는 김화영 선생의 번역에 익숙해져 있는 편인데 이기연의 번역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훨씬 잘 읽힙니다. 이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번역이 너무 굳어져서 이인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이 무모한 이 모험을 저는 응원하는 쪽입니다. 한번 이 문학동네 버전으로 읽어보시죠. 전혀 다른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이어서 훨씬 잘 읽힙니다. 김화영 번역은 아무래도 그 오래전 번역이어서 뭐 개정했다고 하지만은 조금 낯선 문장, 낯선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사람들이 번역했다라는 그런 느낄 수 있는 문장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 나는 땀과 태양을 뒤흔들었다, 흔들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는 땀과 태양을 흔들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이기연 번역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 닿습니다. 태양을 흔드는 남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기연의 번역과 그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또 가야죠. 이 일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햇볕에 진동하는 해변이 내 뒤에서 죄어들고 있었다. 뜨거운 햇볕에 뺨이 타는 듯했고 땀방울이 눈썹에 맺히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같은 태양이었다. 그날과 똑같이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대가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서 지끈거렸다. 그 햇볕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늘을 찾아서 나선 거죠. 그렇게 움직이니까 어떤 위협을 느낀 그늘 속에 몸뚱이 반을 두고 있던 아랍인 남자가 경계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자 이번에는 아랍 사람이 몸을 일으키지는 않고 단도를 뽑아서 태양빛에 비추며 나에게로 겨누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하자 번쩍거리는 길쭉한 칼날이 되어 나의 이마를 쑤시는 것 같았다. 바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하늘은 활짝 열리며 불을 비오듯 쏟아놓은 것만 같았다.
나는 온몸이 긴장하여 손으로 피스톨을 힘있게 그려주었다. 방아쇠는 당겨졌고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나는 한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던 바닷가의 예외적인 침묵을 깨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새로운 번역, 이기현의 번역은 어떤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귀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모든 게 시작되었다. 나는 땅과 태양을 흔들었다. 나는 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해하던 해변의 이례적인 침묵을 깨뜨렸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 않는 몸에다 네 발을 더 쏘았고 총알들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깊이 박혀버렸다. 그건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짤막한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이 마지막 문장까지 함께 봤습니다. 전혀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태양을 흔들어버렸다. 땀과 태양을 흔들어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메타포가 대단하죠? 이기현에 따르면 이 메르소는 태양을 죽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실존에 충실한 이 자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 의미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되어 있어서 제가 감당할 지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일부까지는 그나마 우리가 익히 압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2부입니다. 자, 2부에서는 이런 무정형의 이 감각적인 일상들, 이 현실들을 언어 논리적으로 조직합니다. 어디에서? 법정에서. 이 범죄를 구성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너는 장례식을 치를 때 그렇게 제대로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윤리적이다. 그러므로 너는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대단히 논리적이고 정합적으로 보이는 그런 선고를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메르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의 이유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일단 보시죠. 나의 변호사는 외쳤다.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를 매장한 것으로, 이 매장한 것으로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합니다.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낯설죠? 이기현은 이 번역을 장례를 치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를 어머니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매장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살인을 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방청객들이 웃었다. 그러나 검사는 그 두 종류의 사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것과 살인을 저지른 것, 그 사이는 근본적이고 비장하고 본질적인 관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언명했다. 이 둘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습니까? 어머니 장례식에서 더워서 약간 그 뭐 조금 좀 무심하게 했다고 해서,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양로원에 맡긴 것이고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겠지만은 어머니와 사이는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메르소는 이 일상적인 삶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집 개를 키우는 살라만 노인과는 또 이런 이웃으로서 아주 깊은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구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그런데 마치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 보기에 뭔가 좀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그걸 살인사건의 필연적인 이유로 들이댄다는 것은 부조리하죠. 말도 안 되죠. 이 죄를 조작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봐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서로 연결해서 필연적인 그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내고요. 거기에 죄를 뒤집으시고요. 암숙한 언어로 조작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매장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시 검사의 말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힘차게 외쳤다.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매장하였으므로,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으므로 나는 이 사람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논고는 방청객들에게 대하여 방청객들에게 대하여 빼야겠죠?
방청객들에게 커다란 효과를 거둔 듯 하였다. 너는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 남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애도를 표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형선고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이 윤리와 법이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재판해 나가요. 그 과정들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참여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입니까? 그리고 이 하이에나들처럼 몰려든 기자들은 이 재판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직계를 죽인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뉴스가 되죠. 근데 메르소의 사건은 뉴스도 안 돼요. 사실 아랍인, 식민지 백성이었던 아랍인 하나 죽이는 건 뉴스도 안 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필연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또 조작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어머니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이 폐륜의 자식이 저지른 살인, 이런 식으로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으므로 이 사람은 유죄다. 하하, 참 놀라운 판결이죠. 놀라운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그 검사의 논고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는, 이 메르소라는 피고는 범죄적 영혼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어머니가 죽은 뒤에 여러 사실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냉담했었다는 것, 어머니의 나이를 몰랐었다는 것, 이튿날 여자와 해수욕을 하러 갔었다는 것, 영화 구경을 했다는 것, 그것도 희극 영화를 봤다는 것, 그리고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마리와 함께 사랑을 나눴다는 것이죠. 이게 불륜이 아니면 폐륜이 아니면 뭐냐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마당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주인공 멜소는 자신의 생애 감각에 충실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죠. 이런 이 법정에서는 이런 식의 판결을 받고 이런 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메르소를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메르소라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일방을 읽으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2부 마지막 장면에 사제, 형무소에서 죄수들을 신앙으로 이끌려는 그 사제들이 있죠. 그 사제가 와서 제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인간은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죄를 사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소가 헛소리하지 말라. 나는 하느님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그 항변이죠. 이른바 이 장면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 대신문관 편하고 짝이 지릅니다. 물론 대신문관은 길게 이어지죠. 종교에 대한 항변, 종교적 구원에 대한 항변,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상사에서도 눈길을 끄는 이 장면이죠. 사제와의 대결 장면 중에서 한 부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을 송두리째 쏟아버렸다. 너는 어지간히도 자신만만한 태도다. 이 너는 사제입니다. 사제. 그렇지 않고 뭐냐. 그러나 너의 신념이란 건 모두 여자의 머리카락 한 올만한 가치도 없어. 너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너에게는 없지 않느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메르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만큼 확실한 진리가 없죠. 살아있다는 것.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메르소가 보기에 사제, 당신은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 네가 믿는 신념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한 올만한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나는 보기에 맨주먹 같을지 모르나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 너보다도 더한 확신이 있어. 종교적 확신보다 더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생에 대한 확신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확신입니다. 나의 인생과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렇다.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그것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게 붙들고 있다.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언제나 옳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나 또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난 이렇게 살아왔고 살아있지만 또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어떤 규칙이나 법칙, 윤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또 다르게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생의 감각에 충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죠. 메르소는 마지막에 행복을 느낍니다. 이 이방인에는 명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문장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결국 30살에 죽든지 60살에 죽든지 별로 다름없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런데 또 정말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용수 좀 치죠. 이런 문장들. 언제나 죽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의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과연 의미를 누가 부여하는 것이냐라고 까미는 늘 묻곤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할까요? 이기현 선생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치 그 거대한 분노가 내게서 악을 몰아내고 희망을 비워주기라도 한 듯이 별들이 가득하고 징조들로 가득한 이 밤과 마주하자 난 처음으로 세계의 다정한 무관심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비슷하고 마침내 그토록 형제같이 느껴지자 난 행복했었고 여전히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 모든 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외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서는 내게 남은 소원이 있었다.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맞이해 주기를. 그래야 내가 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될 테니까. 이 사제가 가고 난 다음에야 평온함을 느낀다고 메르소는 얘기합니다. 기꺼이 죽음을 맞아들이겠다는 거죠. 이 부조리를 맞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세계의 다정한 무관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외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 달라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에트랑제, 그 스트레인저로서, 이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남들과 다르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남들과 비슷한 삶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메르소는 묻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읽은 이방인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삶의 경험 후에 읽느냐에 따라서 고전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도 예외가 아니네요. 김하영 선생 번역과 아울러서 이기현 선생의 번역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